안녕하십니까. 중국인민대학교 사회보장학과 김병철 교수입니다. 오늘 중국 사회단체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한 지 벌써 10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코로나19 현황은 어떨까요? 10월 20일 현재 중국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총 19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 과정에서 확인된 확인자가 11명이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시 봉쇄 약 8개월 만에 사실상 방역 종식을 선언하였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통제력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하게 이행하면서 코로나 사태를 안정시키는데 성공한 듯 보입니다. 9월부터 3명 명의 학생이 일제히 등교를 시작하였고 9월 8일에는 중국은 코로나19 방역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1일 국경절에는 전국적으로 6억 3천 명이 이동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최근에 중국은 중국 내 국민의 방역보다는 해외 유입에 대한 방역에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사회단체의 코로나 19 대응 조치를 살펴보면 최근에 세계보건기구는 유럽과 아메리카가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배워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시민사회 자발적인 움직임에게 주목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사회적 협력 방식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국 사회단체의 사회적 기여, 기여와 역할은 어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회단체의 현황입니다. 코로나19는 매우 빠르게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는데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중국에서는 검사 능력이 한계 외에도 의료 자원 부족으로 전면적인 검사가 힘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근원지인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의 일부 지역들이 고위험 지역으로 순식간에 변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단시간 만에 의료진 수나 마스크나 방호복 등 필수 의료 용품에 심각한 부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중국 의사협회는 전국 의료 종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방역 전선에 뛰어들어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월 24일까지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19개 의료구호대 인원 2만 5천 명이 후베이성에 파견되어 우한 등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후베이 지역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였습니다. 자발성과 협력을 특성으로 하는 자원봉사 단체는 방역 당국의 호소에 적극 호응하면서 지역 사회 다중 이용 시설 및 상가 등을 방문해 코로나 19 확산 방지 소독 방역 봉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 각계 각층의 사회 활동 단체들은 지역 사회 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자원봉사자 플러스 지역 사회 사회 단체의 모델을 형성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체온 측정 의무와 정보 등록, 생활 필수품 조달, 방역 물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플러스 자원봉사 모델을 통해 스트레스, 심리상담, 방역 지식 홍보 등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월 3일에 우한시 방역작업 청년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에 12시간 만에 7천여 명의 청년들이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2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방역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베이징의 경우에도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하여 베이징 후베이, I will, 자원봉사자 단체 행동을 벌여 자원봉사자 수만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 두 번째는 코로나19 극복위에 방역물자 공수부터 자금 지원까지의 현황입니다. 인터넷상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각종 사회단체를 통해 후배성을 후원하는 기부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기업과 유명 연예인은 물론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가 이어졌는데요. 대만 출신 가수 조제 룬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약 5억 원을 기부하는 등 연예인과 기업들의 기부도 잇따랐습니다. 중국 국민가수인 한홍이 운영하는 베이징시 한홍 한옥 애심 자성기금에는 한홍의 인기 및 재단의 신뢰도에 힘입어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약 일주일 만에 2억, 240억 원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도 베이징시 샤오미 공익기금에 물방울 모아 공익기금에 등 16개의 공익기금 기관도 모금에 적극 참여하였는데요. 지역사의 자원봉사자팀과 연대하여 방역물자와 자금의 인수 및 접수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어, 이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앞장선 사회단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사회단체들은 사회단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 힘을 보탰습니다. 중국심리학회, 중국사회공작연합회 등 전문 기관들이 여러 의료 기관들과 합동으로 심리 지원팀을 구성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항저우의 질부바오 연구개발부 그리고 베이징 종관촌에 있는 사회 단체 등이 어 연구 개발에 참여해서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건강 코드라는 코로나 19 관리 스마트 앱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는데요. 이런 앱을 통해서 코로나 감염자의 이동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회단체의 코로나19 대응조치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응 능력의 미숙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회단체는 폭발적으로 밀려드는 대규모 기부물품과 방역물자를 관리 대응하는 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방역 현장에서 열의를 부태웠지만 전문 분야의 경험 부족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미흡했고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광동성, 윈난성 등타 지역에서 의료 물품을 장거리로 운송하여 방역 활동을 지원하려 했으나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몰려드는 바람에 차량의 혼잡이 더욱 심해지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력 부족입니다. 대형 돌발 악재 극복을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단체에 대해 효율적인 리더십, 구체적인 봉사활동 계획과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의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가 돌발적으로 일어나 정부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여러 사회단체들이 구체적인 봉사 활동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그 효과도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단체의 각 협력 관계가 불분명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요청이 없이는 사회단체는 자발적 동원, 자치 관리, 조율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신뢰도가 미흡했습니다. 사회적 신뢰도 부족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2011년도에 이미 고 메이 메이 사건으로 중국인들은 자선사업기구와 기부금 활용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2월 4일에 후베이성 기울검사위원회는 후베이성 적십자 간부들이 기울위반 행위가 생겨 즉시 이에 대해 조사와 검증을 착수하였습니다. 적집사로 대표되는 일본 사회단체의 업무 태반이나 횡령 의혹 및 부패 행위 등으로 상당수의 국민들은 적십자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 실제로 돈을 베네, 보낼 수 있는 다른 자선단체를 찾으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는 정부와 사회단체가 사회활동을 참여하는 과정에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야 될 때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기업, 사회단체, 개인 등 다양한 사회주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다방명인으로 교류하며 코로나19 감염지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형 돌발 악재는 예측 불가능하며 사태 발생 후 흔히 단기간에 1년의 비상사태와 물자, 자금 및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사회단체가 악재 준비 체제를 상시화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재난대응의 기본 절차를 숙달하고 재난 발생 후 빠른 시간 내에 물자 조달과 인력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배성 적십자사로 대표되는 일부 사회단체의 업무 태반, 횡령 응옥 및 부패 행위 등으로 사회적 신뢰도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회 단체는 앞으로 소통과 투명성 강화를 통해 사회적 신뢰 대로를 회복하고 사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